하도 셋, 하도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도 형법강론 제93페이지 로마제사법 업무상 과실치사항제 보겠습니다. 사마야르 TV 7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4번 업무상 과실치사항제 제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번의 의와 성격.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선포하는 범죄이다. 업무자의 과실을 근거로 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형을 가정하는 가중적 구속요건으로 부진 94페이지 정신분법에 해당한다. 업무자의 과실행위에 대해 형을 가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에 업무자에게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가중된다는 견해, 주의무수한. 동그라미 2번 업무자의 주의무는 일반인과 동일하지만 업무자는 일반인보다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책임도 크다는 견해, 예견 가능성설. 동그라미 3번 업무자와 일반인의 주의무는 동일하지만 업무자는 고도의 주의능력이 있음으로 일반인보다 불법이 크다는 견해, 주의능력설. 통과 4번 업무자에게는 고도의 주의능력과 주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 결합설 등이 분분하다. 생각컨대 업무자와 보통 사이에 주의무의 차이가 크다고 보는 주의무서는 타당하지 않다.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요구되는 주의무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의능력 역시 개인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업무자가 항상 주의능력이 높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결국 업무 종사자는 일반인과의 다른 전문적 기술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2번의 구속요건.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다른 과실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실 결과 발생, 과실과 결과 사이의 형법상 인과관계 등 일반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 주체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자여야 하고 과실도 업무나 과실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양가를 보는 업무, 방가를 보는 업무의 개념. 형법상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통솔과 판례. 양가로 가건 사회생활상의 지위. 사회생활상의 지위란 사람이 사회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할수 있는 처지를 말한다. 예컨대 생활수단으로서의 직업이나 직무 또는 영업을 말한다. 버스 차장이나 오토바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상점 점원도 그러한 지위. 95페이지 위에 있는 것이지만 식사, 삼포, 수면, 육아, 가사일 등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개인적, 자연적 생활현상은 업무가 될수 없다. 형법상 업무의 개념. 형법에는 업무라는 개념이 과실범의 형 가중 요소로서뿐만 아니라 여러 구속요소 요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용례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진정신분부의 업무. 일정한 업무자의 행위만이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되는 업무이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업무상 과실 장물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2번에 부진정 신분법의 업무. 일정한 업무자의 행위에 대해서 형이 가정되는 업무이다. 이러한 업무는 과실범에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생명, 숨지에 대한 위험은 업무자의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상 실화죄,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3번 보호법인으로서의 업무. 신분범에 있어서의 업무는 행위 주체와 관련된 업무이지만 업무가 보호법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업무방해죄,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 수반이나 위험방지 업무일 필요가 없으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한정되며 주로 사무에 한정되는 업무라는 점에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와 구별된다. 행위 태양으로서의 업무. 업무 자체가 구속요건적 행위의 태양을 이루는 요소로서 사용되는 경우로서 예컨대 16세 미만자를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원에게 인도함으로써 성립하는 아동복사죄 업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5번은 총칙상의 업무,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의 내용이 되는 업무이다. 이 업무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행위 요소가 되며
법령상 인정되는 업무 외에 업무의 내용이 사회상 위반되지 않으면 충분하고 업무 자체가 반드시 적법할 업무의 필요는 없다. 양가로 나번의 계속성. 업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였거나 일회를 행하였더라도 계속 반복할 의사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 버스 운전자가 취업 첫날 운전해서 또는 승용차를 구입한 첫날 운전 도중에 사고를 내었거나 이사가 개업 첫날 의료 사고를 여기 표시 하나 해두겠습니다. 여기는 업무에 관한 것이니까. 때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자가 될수 있다. 하지만 호기심으로 단일의 운전을 한 경우 평소 자전거 상품을 배달하는 자가 공휴일날 우연히 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업무라고 할수 없다. 양가로 다의 사무,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종사하는 일인 이상 반드시 수입을 얻기 위한 직업이나 영업으로서 일을 필요가 없다. 공무, 사무, 본무, 겸무, 주된 직무의 부수적 업무도 상관이 없다. 오락적 업무, 면허의 요구, 업무의 적법률도 묻지 않는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골치 채취도 업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매치기나 미수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한 일은 형법상 업무에 해당하는 사무가 될 수 없다. 방관, 입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서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는 이 업무 개념을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를 요한다.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자에는 행위자 자신이 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외에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생활관계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할 것을 기대되는 지위에 있는 자, 유학원이나 유치원의 운영자, 도로나 공사장의 책임자, 감독자 등도 포함된다. 양가리분의 업무상의 과실, 방가리분의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필요한 주의를 태만한 것을 말한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는 법령의 주의 규정에 나타날 경우도 있고 업무의 성질과 구체적 상황 속에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전제로 요구되는 정상의 주의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예견 가능성 판단은 행위자가 속해 있는 직업이나 생활 예언 내에 신중하고 양심 있는 제3자,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평균적 운전자,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보통의 의사 등을 척도인으로 삼아 판단하고 여기에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 의무의 내용은 결과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를 말한다. 방가로 이번에 업무상 과실의 구체적인 내용, 양가로가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보행자 또는 승객에 대한 사상의 결과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 97페이지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인정한 판례상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주의 의무로서 동그라미 위반에 사전에 차체를 정비, 점검하여 고장 여부를 조사, 수리해야 할 의무. 동그라미 2번, 운전 중에는 제한속도, 안전거리, 앞지르기 방법 등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언제나 급제동할 준비를 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동그라미 3번,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나 어린아이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까지 예견해야 할 주요 임무. 동그라미 4번, 결빙이나 안개 기노를 운행할 때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감속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주요 임무. 시동이 꺼져 있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어린이가 시동을 걸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정지된 자동차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요 임무도 인정하고 있다. 양가로가 의사의 주요 임무. 환자는 치료에 대한 당부를 판단할 수 없고 특히 의사의 수술은 중대한 결과 발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의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따라서 적절한 진단 방법을 취하지 않거나 오전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치료 또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의사의 전문의식과 경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병원 시설에 비교하여 수술 불가능한 환자에게 시설 같은 종합병원에 갈 것을 지시하였다면 치료 시행사의 주임 혜택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의사의 주임에 관한 판례사안 대법원은 일반적인 의사의 업무상 주임으로서 동그라미 1번에 항생제를 주사할 때마다 부작용 예방을 위한 사전 사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와 동그라미 2번에 수술 전에는 강기내 검사 등 환자를 정밀 검사하여 수술 감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 등을 인정한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동그라미 3번에 마취회복 담당 의사는 환자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주위에서 관찰하거나 환자를 떠날 때에는 담당 간호사를 특정하여 환자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해야 할 의무. 동그라미 4번에 마취제를 정맥 주사할 때에는 의사 스스로 주사를 넣든 지 부득이 간호사에게 주사하게 할 때에도 상세한 지시를 하고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동그라미 5번에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 주사를 간호실 습생에게 실시하게 하여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98페이지 의사에게 주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동그라미 6번에 제왕절개 분만함에 있어서는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산후과다 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동그라미 7번에 태반조기 박리에 대응한 응급 제왕절개의 경우에는 수혈용 혈액을 준비해야 할 주임무가 있다. 방가로 3번의 업무상 과실에 제한, 객관적 주임의 결과에 대한 예견관에서는 인정되었다고 해서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객관적 주임을 제한할 수 있는 이론적 장치로는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이 있다. 양가로 가의 허용된 위험, 사회적 유용성과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한도의, 일정한 정도의 위험에 대해서는 사회가 그 위험을 감수하여 예견 의무와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과실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양가로 나 신뢰의 원칙. 사회적으로 필요 불가결하면서도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스스로 주의무를 다하면서 타인도 주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비록 타인이 주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도로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판례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3번의 죄수 타자와의 관계. 양가를 1번의 죄수 한 번의 사고로 2인을 동시에 치사상시킨 경우는 두 개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양가를 1번의 타자와의 관계.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는 전제 사고 위반 행위, 과실 행위가 후자 위반 행위, 예컨대 무면 운전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양자가 별개의 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는 실질적 경합이 된다. 따라서 무면 운전 도중에 과실치사상을 겸한 때에는 무면허운전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실질적 경합이 된다. 음주 운전 중에 과실로 치사상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 99페이지 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는 입법 지시와 보호법 등 적용의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로마자 5번 중과실치사상죄 99페이지입니다.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것을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같이 과실치사상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한 경우와 같이 주의관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로 경솔한 과실을 의미한다. 중대한 과실의 의무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중과실에 대한 관한 판례사항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 농약을 평소에 신문지에 포장하여 판매하여온 중조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하여 전부 손판에 방치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과실치사죄 질책은 면할 수 없다. 즉 중과실치사이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한 겁니다. 예. 동그라미 2번에 사람이나 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고 근처 거주하는 아이들이 문주 근방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주차장에 관리인이 출입구 문주의 하단 부분에 금이가 있어 전도될 위험이 있음에도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그 주인은 심히 갤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동그라미 3번에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담긴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4번. 피고인이 84세 되는 여자 노인과 11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 하면서 그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려 사망케 한 경우에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약간의 주의만이라도 쉽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과실 인정한 건 4개이고요.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하지만 대법원은 함께 수차례에 걸쳐서 흥겹게 술 마시고 놀았던 일행 중 일부가 갑자기 러시아 블랙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음주만 자여 주인력이 상당히 저하된 경우에 있는 피해인들이 이처 물리적으로 이를 제재할 리가 없었던 것이므로 이를 제재하지 못한 데에 대한 중과실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를 봤고요. 이 내용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열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